너랑 브이로그. What's up, gays? 날씨가 좋군요. 기분 좋으니까 일단 마줍시다. 꽉 깨물어. 돌아왔구만, 말태식이! 야! 예? 귀여워 미쳤다. 이게 진정한 큐티 섹시죠? 큐티 섹시. 대회를 치르고 나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어요. 그 이유는 뭐 저도 회복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슈미더바디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찍기로 했는데 다들 먹느라 바쁜가? 예, 그게 좀 미뤄졌어요. 자, 일단 오늘 메뉴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 먹은 것들이 많아요. 되게 아껴둔 거, 뭐 짬뽕 아직 아껴뒀고, 오늘은 제 근본 간장 계란만 먹겠습니다. 쌀밥이 밥밖에 없어? 흰밥을 칙칙칙. 이 새하얀 밥을 보세요. 야! 그리고 귀염 섹시인 제 얼굴을 보세요. 12 김채. This is 파김채. 그리고 No more zero. This is original taste. 코카콜라를 준비했습니다. 와, 미치겠네 이거 진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파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는 게 시비는 아삭아삭함, 식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개합니다. It's my 보이죠? Don't touch my pressure. 들어갑니다. 따라다단따. 눈 떠! 눈 떠! 눈 떠! 눈 떠! 그렇지. 울지 마. 카메라도 울죠. 자, 봅시다. 따라다란딴. 몽쉐도 이기고. 뭔지 모르겠다. 자, 오레오. 예, 붕어빵. 뭐야, 이거. 카스타드 땅콩 샌드위치 진짜 맛있거든. 아, 눈에 띄는, 전 너무 좋아해서 눈에 띄는 두 개 했어요. 오레오 샌드 뭐 버터.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각종 뭐야 이거 페퍼 뭐야 이거 뭐지 각종 각종 피클. 이건 이제 과자랑 찍어 먹는 건데 이것도 좀 맛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뭐 카스타드 에이스 새로운 뭐 신제품 다 샀습니다. 콘칩, 팝콘, 아몬드, 짜파게티, 김치 우동, 신라면, 프렌치파이, 요거 맛있죠? 오레오, 시리얼 초코, 각종 땅콩 맛, 이런 맛도 있어요.
청양 마요. 아 이게 소리소스 아까 뭐 찍어 먹는 거. 프리토 팝콘. 아 프레쉬 뭐시기 여기 알아보면 오사츠 조청 유과. 그래 다시 저를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따라와. 잘 봐. 여기는 600만원치야. 아, 여기는 400만원치야. 자, 봐봐. 아. Welcome to heaven. Yeah. 자. 제가 대회 끝나고 다 받은 도넛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넛을 하나씩 다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씩 제가 꺼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당귀 도넛도 있고요. 네, 여기 버튼 쉘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노티드 아시죠? 노티드. 그리고 뭐 되게 하여튼 맛있는 거고. 자, 이렇게 여기 또 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뭘 꺼내 먹을까? 뭐를 칙칙칙 해볼까요? 노티드 먹을까? 좋아하니까. 아, 노티드랑 우유. 이건 뭐 참지. 조금만. 이게 뭐지 이거? 와, 뭐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보이세요? 아, 뭐야 이거? 먹어볼게 제가. 뭐 부었는데? 부었어요. 여기 물면 막 쫀득쫀득해요. 아, 마지막 항상 음식 먹고서 먹는 마랑 유산균 비와이트.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 모르시죠? 저 모델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야, 허풍창 여기서 뭐하냐? 뭐하냐고? 아, 그러니까 자꾸 새벽이 씨, 니탈 있지. 누구라도 예쁘다가 그리나. 도넷 하나 먹고. 아유,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짜증이 나려고 하는 게, 아직도 요 논란이 많더라고요. 내가 우유부터 넣어야 돼. 아니, 누가 이거부터 넣어? 엄마! 콤프라이트 우유부터 넣어. 콤프라이트부터 넣어. 콤프라이트 넣고 우유는 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콤프라이트부터 넣어, 우유부터 넣어? 우유부터. 맞죠? 콤프라이트를 여기다 버려주세요. 이렇게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다니까. 아, 진짜 어떤 상상인지 모르겠어. 적당히 하세요! 에이! 엄마. 우유야, 콤프라이트야. 우유. 아, 역시 눈에 띄는 사랑입니다. 아.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됐는데 회복을 해야 하고. 그리고 아마 12월 어머니 가시고 12월 한 둘째 주부터 다시 운동을 진행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뭐 호르몬 관련된 어떤 이제 분비 기관이죠. 예, 그런 것들 정상화 좀 시키고. 아시잖아요, 애들 금방 또 몸 좋아지는 거. 다 먹겠다. 소화 좀 시킬 겸 산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유, 누리야. 아유, 오래. 오랜만이지? 어떻게 잘 지냈어? 니들, 어? 삐약 소리 들린다. 아, 여기 따뜻하게 지금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었구나.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 삐약 소리 들려요. 들리죠? 여기 도롱뇽도 살았어, 도롱뇽. 여기 막 도롱뇽 있었거든, 이 바위 밑에? 도롱뇽 아직도 있나? 없네. 이걸 도롱뇽 살았었어요. 저희 여기 토지가 좋다고. 도롱뇽 막 살았었는데. 아, 지금 겨울이라서 집에 갔나? Okay, good evening. Breaking up. 벌써 벌크업이 돼버린 접니다. 다이어트할 때 먹고 싶었던 음식 중에 탑 10. 이거 보세요! 예! 버거킹? 인데요. 제가 햄버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버거킹이에요. 버거킹의 되게 유명한 버거라던데. 이거 하나에 무슨 2000, 뭐 300칼로리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4개 들어있는 와퍼인데 뭔지 모르겠네. 일단 그냥 여기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샀습니다. 먹고 싶은 거. 와, 진짜 이거 보세요! 엄마! 와, 진짜 크다. 와. 오픈! 요거 먹겠습니다. 야쿨. 하이피볼. 이게 지금 되게 핫하다는 뭐 하이볼이라고 그러던데요. 하피볼이라고 하나? 예. 되게 유명해서 편의점에 사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스가 뭐지? 소스가 미쳤는데? 와! 신나는 크림? 되게 달고 부드럽고 고소해요. 야채는 뭐 없네. 미국식 스테이크를 그냥 통째로 먹는 느낌. 제가 요새 인스타 릴스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더불어서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저와 메리하고 싶고 저와 데이트하고 싶은 여성 girls, ladies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무나 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아! 상남자 알파메일이지만 제 여자에게는 알파치노. 죄송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말이 되니까 이런 DM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인데 뭐 썸타는 여자인데 카톡을 씹었다는 둥, 뭐 오늘 헤어졌다는 둥, 거절당했다는 둥, 이런 뭐 실패한 애들이 굉장히 나한테 DM이 많이 와요. 연애에 대해서 연말에 대비해서 연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상남자들은 여성을 사냥을 해요. 우린 여성을 꼬시는 게 아니라, 우린 여성을 꿰요. Like a 강태공. 내가 저 여성분 마음에 들었어? 내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딱 여성분, 진짜 이거 현 진짜 아니 번따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너 번따 해봤니? 너 해봤어? 번호 따봤어? 아! 내말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여성분이야. 지금 보고 있는 여성분 있죠? 예, 제 구독자 중에 50% 60만 명. 예, 여성분들. 맞다 맞다. 너 어디? 끊어. 봐요! 아니, 옆에 분, 아, 그분, 봐요, 봐요! 커피!
라떼 라떼? 나도 준대. 라떼?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기는 야, 야, 비웃냐? 비웃냐고? 장충동 요새 이제 많은 2차, 3차 창작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장충동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곡 좋더라고.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장충동 와토발 와토발 야 이거 그럼 저 이것도 좋아해요. 여보세요. 제일 완성도가 높은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예? 제가 직접 만든 프로바이오틱스 비오에이트입니다. 아침 8시, 저녁 8시에 먹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쇼미더바디 준비하면서 변비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혈변도 싸고 정말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었는데 그냥 이 생각을 했어요. 굳이 사 먹을 거면 내가 만들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 참여해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 유산균은 무조건 드세요. 남자 여자 그건 상관없어. 내 제품이든 다른 제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드세요. 드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할 건데, 이번 이벤트에서 구매하신 모든 금액은 제가 2024년도에 큰 컨텐츠를 또 하나 하려고 해요. 그 제작비에 전액 쓰일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드시되 제가 그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재밌는 컨텐츠로 2024년도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BO8에 한 번만 관심 가져다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액 컨텐츠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해. 간다.